미국의 고강도 긴축 지속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국내 주식시장에서 52주 신저가 종목이 속출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가 전일 하락세를 멈추고 5거래일 만에 반등을 했는데요.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종목은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해 1,060개를 기록했습니다. 종목들의 줄지은 신저가 행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참 많은 기업들이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만 365개, 코스닥에서도 609개의 종목이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이러한 가운데서 조금 더 자세히 보니까요.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조금 더 높은 우량주를 중심으로 해서 약세 흐름이 포착되고 있는 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시총 상위주들이 유독 힘을 쓰지 못하는 이유 어떤 것 때문일까요? 아무래도 수급상의 문제인 것 같아요. 외국인들은 한국 시장을 팔고 싶어합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외국인 지분율이 많이 들어와 있는 종목을 팔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이제 시황이 좋지 않은 반도체 이런 쪽이라고 하면은 지금도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분을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비중이 크게 들어와 있는 대형주들이 더 수급 상황에서 안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은 좀 팩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외국인의 수급이 좋지 않은 가운데서도 대형주 중심으로 매물을 출회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이탈하는 가운데서도 중소형주들은 꾸준하게 좀 매수하고 있는 모습도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역시나 뭐 글로벌 환경이 좋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앞으로 뭐 오늘 네이버가 또 신저가를 깼어요. 맞아요. 네. 네.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접근을 좀 하지 않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걸까요? 네,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은 고밸류를 부여할 수 있는 성장주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이버 뭐 이제 바닥이다. 외국인들 네. 매수 단발적으로 들어온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바닥이 아직 남아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수 자체가 120월선이 관통해서 밑으로 깨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네이버도 120월선입니다. 네. 18만 원 초반. 한 천 원 정도 되거든요. 거의 18만 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지점이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확인하시고 난 뒤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지도 같이 확인하셔야 되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돼야지만 대형주, 특히나 이런 IT 쪽의 성장주에 대해서는 그런 흐름들을 좀 잘 파악하고 무조건적으로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으니까 싸니까 사야지 이런 네.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거는 지금의 시장 환경에서는 맞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 환경 자체가 녹록치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간에 이 하락이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전망도 많은 상황입니다. 사실 유가증권시장 같은 경우에는 2000선이 깨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긍정적인 이슈가 하나도 없어요. 네. 맞아요. 네. 네,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나마 눈여겨볼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 아무래도 저는 이제 2차 전지 쪽이에요. 확실하게 실적 모멘텀을 갖췄고 앞으로도 뻗어나갈 곳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쪽들이고요. 이번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수급, 외인의 기관 수급을 제가 앞서서 이슈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포스코 케미칼이라는 종목인데요. 네. 이 양극재와 음극재를 동시에 영위한다라는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는 업체고요. 포스코 케미칼이 이제 GM과 3년간 전기차 양극재 공급 수주를 굉장히 큰 규모로 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도 점점 더 많은 전기차 생산해야 되는데 배터리가 부족해질 그런 상황에 놓이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완성차 업체들에서 먼저 제안이 배터리 업체들로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하고 장기 공급 계약해서 이런 부분들 공급 좀 해주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공급자지만 우월적인 지위에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중국의 CATL, BYD 이런 업체들과는 다르게 LFP, 리튬 인산철, 저가형 배터리라고 하죠. 이런 기반의 배터리들이 아니고 하이니켈, 양극재를 사용한 좀 고급형 배터리이기 때문에 향후에 전기차 보급률이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제는 엔트리 모델들이 많이 팔리는 시기가 아니게 될 거예요. 분명히 중대형 차량이라든가 SUV 이런 차량들이 많이 팔리는 시기가 다가오면서 하이니켈의 수요는 점점 더 양극재 이런 부분들은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팩트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보게 되면은 수급 동향이 굉장히 포스코케미칼 어려운 시장 환경에서도 이런 식으로 외국인들과 투신 연기금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록 주가는 시장 환경 때문에 어렵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기관은 이렇게 지수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절대 위로 올려서 안 사요. 밑에다가 걸어놓고 매수 효과가 많으니까 개인들은 지치고 지쳐서 팔려고 보니까 걸어서 팔기에는 효과가 없는 거예요. 거래량 자체가 죽은 거죠.
그렇다 보니까 밑에 걸려있는 매수호가에다가 시장가로 던지는 형태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없는 속에서 지수가 빠지는 이런 현상들이 블랙먼데이에 좀 일어났었죠, 월요일에요. 그런 부분들이 당분간은 지속이 될 수 있다고 보이고요. 또 반대매매선까지 다가온 계좌들이 꽤나 많아요. 이거 정부 당국에서 10%를 추가로 유예해주는 방안들을 각 증권사에 권고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이지 아니었으면 반대매매 더 많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은 이런 물량들이 안타깝지만 좀 출회가 되면서 외국인 기관들이 받아줘야지만 정상적으로 좀 강하게 반등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격 전략은 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좀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시는 거죠? 네, 아무래도 네. 이런 종목들은 중장기로 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35일선을 오늘 좀 훼손시키고는 있지만 밑꼬리가 달리고 있어요. 네. 그 이유는 이제 여기에 보시는 이 분홍색 매물대 하단까지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가 지지선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 15만 원 중반대 정도까지 열어놓고 분할 매수를 해보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네. 보이고요. 목표가는 일단 1차적으로 전고점 18만 원을 뚫 는지 지켜보고 만약에 그것까지 돌파한다라고 했을 때는 역사적으로 이제 신고가 구간으로 들어가겠죠. 20만 원까지 목표가 상향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사실 시장에 녹록치 않은 가운데서도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분할 매수를 잘 한다면은 중장기적으로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도 많습니다. 현명한 전략 이데일리 TV와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두 가지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의 사영관 차장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